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S350LD 풀매틱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10만 9천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폰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네,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5.38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제로 마쳤습니다. 4.08로 50%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순정 매트 보관 중입니다. 네,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네요. 네, 고스트 도어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9,68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세요. 핸들 왼편 보시면 전자식 파킹이 있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네, 양쪽 다 들어가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위쪽 선루프 있습니다. 네, 선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리어 커튼 탑재되어 있고 네,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그 앞쪽으로 네, 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있고요.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살펴보실게요. 네, 서스펜션 조절도 이용 가능하시고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네,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2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석 TV 양쪽 다 있고요. 리모컨까지 구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도어 쪽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선루프도 개방감 좋고요. 커튼 이용 가능하시고 리어 커튼 조작도 가능하세요. 뒷자리도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편만은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및 미션 쪽 살펴볼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S350LD 포매팅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